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LC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뭐 Part 1, 2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Part 1은 사진을 미리 보고 뭐 명사 동사를 생각할 수 있지만 2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놓칠 수 있으니까 일단 오답들 제거하는 거 신경 쓰시고 두 번째는 3, 4 같은 경우는 최대한 문제를 좀 유형별로 잘 봐서 그 옆에 표시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주제 이렇게 우리말로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펄포스 나면 바로 동그라미 치고 하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3, 4는 좀 미리 많이 보고 들어가야 되고 1, 2는 미련 갖지 않고 못 들었으면 쿨하게 버리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2 같은 경우는 함정 유형들 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RC 부분은 시간이 문제인데 일단 점수가 낮으시면 시간이 문제예요. 200개를 과연 2시간 안에 풀수 있느냐. 두 번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실리를 찾아야 될 텐데, 많이 맞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을 좀 세우고 들어가셔야 될게 일단 기본적인 시간은 좀 잡고 가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끝내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볼때 이제 속도를 조금씩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75분인데요. 5분 정도는 마킹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마킹이 오래 걸려요. 긴장하고 막 그러니까 특히 뒤로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마킹도 저는 그냥 이렇게 파트 끝날 때마다 했으면 좋겠어요. 5, 6 끝나고 한번 해주고 7도 쭉 하다가 한 5분 남겼다 그러면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시간 없어서 실수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한 두세 지문 정도는 풀면서 바로바로 마킹하겠다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작전을 좀 세우자면 보통 파트 5는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10분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30문제니까 거의 1분에 3문제꼴로 풀어야 되지만 꼭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 사실 2, 3초 만에 끝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간을 확보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문제들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모르면 버리는 카드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10분에서 12분 정도에 하실 수 있어요. 연습하면 더 빠를 수도 있고. 6 같은 경우는 해석이 동반돼야 되니까 사실은 파5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은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를 얘기하시죠. 결국은 5, 6를 20분에는 끝내라. 그러면 마킹 5분을 빼면 독해 50분 정도를 줄수 있는데 독해가 54문제니까 50분도 결코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분보단 더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문제 풀이 순서는 갑자기 바꾸시면 안 돼요. 지금 시험 이틀 남았으니까 지금 바꾸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독해를 먼저 푸는 방법도 있고 독해 중에서 더블이나 트리플을 먼저 푸는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꽤 많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원래 했던 대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시간 배분이 잘안 되거든요. 처음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를 고른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시험에 매달 잘 나오면서 꼭 여러분이 정리를 했으면 하는 문제를 골랐고요. 그래서 문제는 먼저 푸셨어야 되는데 우리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 문제를 못 푸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봐도 되거든요. 왜냐면 오늘은 뭐 모의고사 스타일로 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에 만족하면은 너무 우리가 얻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될 것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리긴 할 건데요. 필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따로 필기 자료 받는 법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그 수강 후기 이벤트 하면서 따로 제가 필기 노트 드리는 거할 거니까 굳이 필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개념을 잘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보죠. 처음에 일단 펄5 전략부터 좀 알려드리면 순서가 항상 그래요. 무조건 해석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뭐 해석하고 푸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무조건 10분 안에 푸셔야 돼요. 그렇게 뭐 어떻게 풀든 간에 시간을 줄여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문제 보기를 저는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보기를 먼저 보면 어쨌든 문제 유형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자리 문제인지. 같은 단어인데 동사 뭐 부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개별 문법 문제인지. 예를 들어 뭐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는데 주격 목적격 이런 거는 사실은 또 개별 대명사에서만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해석 문제인지. 그러니까 대부분 해석 문제 다 같은 품사잖아요. 명명 명명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게 수거 문제인지.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수거랑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수거는 범위가 좀 틀려요. 여러분의 수건 진짜 수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웬만한 표현들도 다 짝으로 익혔으면 좋겠어요. 수거가 아니라 그냥 덩어리 표현을 되게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는 막 알려주잖아요. 막 이건 이거야. 막 구조 분석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중성이죠. 그렇지만 하지만 난 풀 때 이렇게 안 푼다. 난 그냥 푸는 거야. 왜? 그냥 그렇게 쓰니까. 괜찮아요? 그냥 쓰는 거야. Be about to 이렇게 써 수거야. 그냥 그 증거. 그 수거는 아닌데 그렇게 쓰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거의 양을 좀 늘려서 오히려 짝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동사 뒤에 전치사라든가 전명구 덩어리라든가 타동사 목적어 마저도 많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사 뒤엔 뭐가 잘 오고 이런 걸 알면 굳이 해석을 안 해도 풀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빈칸의 앞뒤를 보세요. 해석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다음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조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문법으로 풀려도 해석을 좀 해보는 게 좋아요. 빈칸 앞뒤로 혹시 실수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잘한다라는 거를 좀 깐 이유는 너무 급하게 하다가 좀 실수하실 수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오답소거법을 좀 활용해서 답이 뭔진 모르겠으나 A, B, C는 이 자리에 죽어도 안 된다 그럼 얘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문제를 너무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 모르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하이라이트. 스킵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휘 문제인데 명사가 4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분이 이걸 구조 분석을 하고 있으면 막 난 토할 것 같은 거 막 이렇게 보지도 않고 무조건 왜냐면 배운 게 이거 주어 동사 찍고 막 전명구 막 가로 찍고 드디어 알아 명사 다 명사가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명사 뜻을 몰라. 그 시간 다 날려먹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보기 네 개를 모르는데 이걸 왜 해석해요? 해석 다 해놔도 뭔지 모르는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기를 간과하지 마라. 오케이? 각자 101번부터 갑니다. 뭐 해석 안 하고 풀 수 있는 건 해석 안 하고 풀게요. 일단은 보기를 제가 먼저 보자 그랬고 이 보기를 딱 보는 순간 유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아시면 돼요? 이건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상관 접속사라는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을 너무 모르면 문제풀이 강의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보여드릴게요. 상관 접속사 뭐냐면 either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요? A or B. 기억나요? either 나오면 뭐야? A nor B. both 나오면 뭐야? A and B. 잘한다. not only 다음에 뭐야? A but also B.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한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단기 말고 또 다른 Y 학원에 있었을 때. 이게 너무 잘, 요즘 좀 덜 나오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야.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제가 이거를 인사 대신에 썼던 기억이 나요. 그 주 정해놓고. 그 화장실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이렇게 not only 그럼 제가 벌써 진짜 제가 만나면 무조건 이랬어요. both 그럼 가만히 있는 거. 그럼 얘가 뭐라고요? 되게 혼나고 막. 그때만 해도 제가 막 의욕이 불타올랐던 때예요. 안 외우고는 막 참을 수가 없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안 외우면 그냥 그렇게 안 외우는구나. 언젠간 깨닫겠지. 뭐 내가 설쳐서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예전 젊었을 때 막 못 잡겠는 거야. 시험에 나오는데 안 외우시니까. 뭐라고요? 괜찮지? Either. 이걸 1초에 풀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어 동사 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강으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700 컴팩트 반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분이 이 책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도 뭐 아실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쓴 책인데 되게 얇아요. RLC가 같이 들어있긴 한데 솔직히 RC 문법은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는 건 정해져 있고 단어 같은 걸 외우고 해석하는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왜 너무 깊게 하시는 거야? 문법책 이런데 막 스터디하는 거 보면 너무 막 안 나올 것들을 막 논의하고 막 있고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는 거. 여기 있는 것만 외우셔도 돼요. 솔직히. 나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에서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고요. 필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필기 노트하는 거 이벤트 할 거니까 그때 말씀드릴 거고요. 요거 한번 체크하세요. Either, 중요합니다. 요 박스. 이 책이 있는 분들은 시험치기 직전에 쭉 넘기면서 이론 부분 보지 마시고 이런 박스 위주로 해서 꼭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헷갈립니다. 이게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표로 되어 있고 어법이라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어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꼭 외워가셔야 됩니다. 시험 직전까지. 그러니까 뭐 몇 장 안 돼요. 솔직히. 계속 갑니다. 102번. 102번은
유품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단어가 똑같은데 뒤에 뭐가 틀려요. 어미가 틀리니까, 자리 문제니까. 이건 이 빈칸이 무슨 자리인지만 밝혀주면 해석을 안 해. 그럼 선생님 해석을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네. 왜냐하면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독해를 더 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오늘은 200번 문제를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180번까지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거는 약간 수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다 풀고 한번 엎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5분 남았다 그럴 때 정말 다 푸는 기적을 얻고 싶은 거지. 5분 남았다 그러면 손 떨고 이런 거 말고요. 5분 막 이거 말고.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독해서 줄이기가 힘드니까. 할게요. 무슨 자리인지부터 하죠. 앞뒤를 볼게요. 이게 동사고요. 여기 since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명구로 묶입니다. 전치사로 쓰인 거니까. 그럼 없다고 치고. 그럼 여긴 뭐가 들어갈 거냐. 근데 increase란 말이 자동사로도 써요. 근데 여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자동사라 여기 부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게 무슨 동사라는 거예요? 증감부사 잘한다. 그게 토익인 거죠. 오르다, 떨어지다 이런 계열의 동사들은 같이 짝으로 쓰는 뭐가 정해져 있다? 증감의 부사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디 있냐? 왼쪽에 있는 게 토익에 잘 나오는 증감부사 오르다, 내리다 이쪽이 뭐라고요? 지하고 짝으로 쓰는 뭐예요? 증감부사라는 그 중에 뭐가 있다? 여기 있죠. 눈에 띄게라고 할 때 노티스 볼 있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컨셉이 다 처음에 많이 나. 모든 선생님이 다 강조하는 저 말고도 외워야 된다. 언제? 시험 치기 직전에 눈으로 한번 보고 들어가야 바로 보인다. 그럼 정답이 뭐예요? 괜찮아요? 증감 동사 뒤에는 뭘 써라? 증감 부사를 써라. 그래서 갑니다. 103. 103번 같은 경우는 보기를 일단 보세요. 그게 좋은데 유형 정리가 안 되면 좀 힘들긴 할 건데.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접부라고 불러요. 아, 전접부는 토익에서만 쓰지 않을까? 전접부. 일반 물론 일반 문법에서 쓰겠죠. 근데 이제 토익이 유난히 좋아해서 그런데 5, 6에 잘 나옵니다. 전접부가 뭐냐? 전치사, 접속사, 부사는 서로 모양이 되게 헷갈리더라.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외우셔야 돼요. 근데 많은 토익커들이 의외로 구분을 잘 못하세요. 너무 복잡한 거야. 할게. if so는 뭐냐면 만약 그렇다면 이거 부사예요. 접속 부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속 부사는 뭐냐면 부사예요. 정체가 부사인 거죠. 그러니까 부사하고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 전치사 다 필요 없고 할게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고 접속사는 뭐가 온다? 주어 동사고 그냥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 얘긴데 그럼 이건 어떻게 쓰냐면 if so를 쓴 다음에 뒤에 그냥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와요. 끝나요. 접속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있다고 접속사가 아니라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접속사라는 얘기인데 그럼 얘는 솔직히 if so가 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문장이 하나 더 나와야 돼. 뭐라 뭐라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뭐 이렇게 문장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8-5는 문장이 한 개만 나오거든요. 그 문장 안에 절이 여러 개일 수는 있지만 결론 뭐냐. 이런 애들은 어디서 답이 안 되냐면 8-5선 답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되겠니? 6에선 됩니다. 6는 문장이 여러 개니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얘는 전치사예요. 얘는 뭐야? 접속사예요. 얘는 뭔데요? 얘는 그냥 부사야. 얘는 탈락이지. 이 세 개 중에서 하면 되는데 그럼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해석보단 뭘 해야 돼요? 구조를 봐야 돼. 뒤에 뭐가 있는지. 맞게. 빈칸 뒤에 뭐가 있냐면 이게 주어, 이게 전명구죠. 이런 것부터 해야 돼, 지금. 처음 하시는. 이게 주어지. 그럼 이게 뭐야? 동사지. 그럼 주어 동사가 있잖니? 뭐가 와야 돼? 접속사가 와야 돼. 왜냐하면 여기 주어동사 또 있으니까. 그럼 보기 4개 중에 접속사가 뭐 바뀌어? 3개 중에 뭐 밖에 없다? 얘밖에 없단 말이야. 해석을 안 해도 됐네. 오케이. 전치사, 접속사, 부사. 구분하셔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대충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계속합니다. 104. 아, 104야말로 진짜 케이스입니다.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뭐 이게 다 부사거든요. 얘는 아닌데. 얘는 부사지. 세 개는.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 500이 보이잖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이 딱 뭐가 알아야 되냐면 숫자 수식 부사인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그냥 문법을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약간 출제 유형을 알고 실제로는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뭘 외우셔야 되냐면 외워야 된다고. 숫자 수식 부사. 숫자 앞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에 지금 아까 보기 중에 있는 것 중에 뭐가 딱 숫자 앞에 쓸 수 있냐면 거의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게 거의 출제 빈도대로 나온 거거든요. 거의가 제일 먼저 나와있지. 역사상 제일 많이 나왔던.
지금 해석하고 푸는 게 아니군요. 해석하고 푸셔도 되는데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계속합니다. 105. 105는 딱 보는 순간 무슨 문제야? 동사 문제. 괜찮아요?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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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동사 문제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뭘로 풀어요? 수태시로 풉니다. 이건 뭐 토익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수가 뭐예요?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태는 뭐예요? 주어하고 동사의 해석상 관계가 수동이면 수동. 그러니까 당하는 거면 하는 거면 뭐라고요? 능동. 마지막에 시는 뭐예요? 시제에 맞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무조건 동사 자리라는 얘기죠. 주어부터 찾을까요? 뭐 하여튼 잘 모르면 주어부터 찾으세요. 어디까지가 주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명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런 게 화면으로 보면 약간 문제지로 보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겠죠? Take it. 오케이. 뭐 이거는 뭐 필요 없고 두 장에 1년짜리 무료 입장권이에요. 뭐 프리패스 같은 건가 보죠. 그래서 티켓이 있고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복수 동사가 와 있지. 왜냐하면 복수니까. 그럼 지금 보면 얘는 복수 동사예요. 조동사는 원래 수일치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얘는 틀려요. 왜냐하면 해부가 돼야 돼. 복수니까. 그럼 얘는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하나 제꼈죠. 어디서? 수에서. 이게 제가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냥 바로 답이 나온 건데 계속 갑니다. 두 번째 태를 볼까요? 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뭐 일단 스킬을 좀 쓰자면 어워드는 원래 뭐뭐를 수여하다라는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가 오는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전명구니까 얘는 목적어 안 돼요. 모든 전명구는 다 수식어라서 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 무슨 태가 와야 돼요? 수동태가 와야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스킬인데 그럼 여기서 수동태는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어요. BPP. 그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해석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표는 지가 스스로 줘요 아니면 주어짐을 당하니 당할 테니까 이거지. 근데 더 정확한 거는 뭐냐면 해석으로 푸는 거지. 왜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목적어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만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스킬은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 올 수 있을까요?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오기도 하고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때 얼핏 보면 명사가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스킬을 쓰시는 것보다는 해석을 해서 당하냐 하냐로 가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이 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계속합니다. 수동태 나와 있죠? 수동태가 되면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부사나 전명구가 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동사들이 다 3형식 동사라서 이 스킬이 한 80% 이상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정리. 계속합니다. 106. 106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12시 반 수업에 나왔던 거예요. 비슷한 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그냥 구조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본 거라 찍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마치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많이 하시면 그냥 찍는 거예요. EBS에서 본 거예요. 아, 이게 최고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해해서 논리 필요 없고 익숙한 거야. 근데 좀 안 좋은 건 여러분이 익숙한 게 오답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하려고요. Be used to 동사, be used for 명사, 그다음 be used to ing 명사가 있어요. 근데 조심하실 건 이 케이스는 전치사의 투인데 이건 익숙하다라는 뜻이라 앞에 주어가 보통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앞에 있는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우는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뭐 해석을 굳이 하자면 해석하셔서 푸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금융적인 데이터가 이 뒤에 건 버릴게요. 전명구는 버리고 얘가 동사지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동태니까 끝났죠. 왜냐하면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 안 오니까.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부사가 와야 되는데 그럼 보시면 투부정사는 부사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동사니까 안 되고 메이킹도 좀 어색합니다. Be used making 이렇게는 안 쓰거든요. 그럼 결국 뭐가 답이다? 저게 답이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다 그럴 때 be used to 동사 원형 또는 be used for 아까 제가 12시 반에선 be used for가 나온 것 같은데 뭐뭐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보통 to 부정사가 나오면 그게 뭘로 바뀐다? for 명사로도 잘 바뀌거든요. 그냥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투부정사는 뭐가 되기도 한다? 부사가 되기도 한다. 투부정사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부정사, 정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쟤네들은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한다? 부사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완벽한 문장일 때 뒤에 투부정사 쓰는 걸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갑니다. 107. 107은 진짜 유명한 문장. 제가 상관접속사 얘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이제는 인칭 대명사의 자리 문제가 너무너무 잘 깔아주는 문제 같아요. 오케이? 인칭 대명사인데 자리 볼게요. 쉽게 하실 수 있죠. 이게 아이디어가 뭐예요? 명사지. 명사품 무슨 자리예요? 소유격 자리입니다. 인칭 대명사 따지면. 그럼 보기 네 개 중에서 소유격은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건 소유격 다음에 오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빼도 되고 넣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차를 처음 산 거예요. 차를 처음 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차 마이크 하는데 너무 내 차인 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아빠 차가 아닌 거야. 그럼 뭐라고요? My own car. 오는 없어도 돼. 집을 처음 샀어. 뭐, my own house. 나의 내 소유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나오더라. 소유격 명사 사이 온 넣는 것도 나와요. 알아두세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추억의 표.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I, my, me, mine. 이거 하셨어요? 이분들 안 했단 말이야 이거는. 태정태세 문단세 안 했어요? 혹시 화학 이것도 안 했어? 화학 그 기호, 원소기호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어? 정규 교육을 잘 안 받으신 건가? 자, 어쨌든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대명사 주격 쓰시고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 쓰시고 소유격, 명사편 소유격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108번. 108번은 타 이디가 붙었죠. 그래서 얼핏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해석 문제긴 해요. 솔직히. 근데 해석보다 제가 더 우선한 게 뭐라 그랬냐면 수거 같은 걸 알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먼저 보이냐면 이걸로 해석하겠다는 생각보다 뭐가 먼저냐? 여기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는 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배우셨어야 돼요. 할게. 5형식 동사 중에 동사, 목적어에 투부정사를 쓰는 패턴이 있어요. 이건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이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비동사가 떨어져 BPP. 이 목적어가 주어로 간다? 그럼 얘가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이 형태가 돼요. BPP 투부정사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쓰는 동사가 몇 개 없어요.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 형태, 이런 형태 BPP 투부정사는 얘 중에서 뭐만 되냐면 얘만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해석해야 돼요. 자, 근로자들이 완성이 되어지고 이상하죠. 근로자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이상하죠. 근로자들이 협력이 지가 협력하는 거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뭐라고요? 이분들이 허락은 맡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직원들이니까. 이건 두 번째 방법이지만 좀 찜찜한 거야. 협력이 되어질 수도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짜잔하고 뭐를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5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되면 BPP 투부정사인데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허용이라는 걸 나타낼 때 또는 허락 같은 거 나타내거나 요청하는 거 예상하는 거 이런 건 다 이렇게 써요. 이거 수거입니다. 그냥 좀 외운 거야. Be expected to 이렇게 동사 이렇게. 선생님 되게 암기 많이 하셨죠. 네. 근데 암기만 계속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한번 외운 다음에 문제 나올 때마다 보는 게 좋아서 저는 책을 하나 어느 정도 알게 됐다 그러면 그걸 계속 보지 말고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이용이나 할 때 다시 책을 보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론 이렇게 책만 갖고 다니면서 외우지 말고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이론 책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제집만 봐도 안 되고 이론 책만 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갑니다. 109번. 아, 109번은 여러분들 이걸 보셨을 때 약간 느낌이 와야 돼요. 뭐가 와야 되냐면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시 형용사나 아니면 뭐 이런 한정사들 수량 형용사들은 뒤에 명사들 단복을 좀 따지는 편인데요. 그럼 제가 좀 정리를 드리면 those라는 거는 뒤에 뭐가 와요? 복수명사가 올 것이고 this도 복수명사가 올 것이고 this는 단수명사가 올 것인데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복이 다 되는데 조심하실 건 셀 수 있는 명사면 뭐가 온다? 복수명사가 와요. other 복수명사. 하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원래 복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수가 오기도 하는데 그 이제 모양만 단수처럼 보이지 불가산 명사인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거는 매우지
이거는 형용사예요. 명사를 봐야 돼. 이게 노트북이 명사가 아니라 얘가 명사지. 왜냐하면 복합명사 뒤에 있잖아요. 어쨌든 단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단수가 와야 되잖니. 수량 형용사. 그럼 여기서 단수가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그럼 얘는 왜 안 되는데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복수가 와야 돼. 컴퓨터는 세잖니. 뭘 하면 되는데? 이거 양이 너무 많지. 나 나중에 필기 노트 줄 거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 오늘 한 것만 외워도 다섯 개는 맞겠다. 이거 이론만 보면 문제 푸는 거 다 푸니까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읽어야 돼. 올 뒤에 뭐가 오고 하는 걸 외워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다 외웠어. 상황 암기. 이거 복습할 때 이거 다 봐야 돼. 맞고 틀리는 거 다 이해해야 된다. 하나 나온다 여기서. 갑니다. 계속 갑니다. 110. 아, 이것이야말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덩어리 표현. 선생님 또 뭐 하실 건데요?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있습니다. 별로 문법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명사 뒤에 뭘 쓴다? 투부정사를 써요. 근데 원래 투부정사의 성질 자체가 미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는 뭐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중요한 건 투부정사 앞에서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예요. 선생님 배우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단어를 외우잖아요. 여러분은 decision 딱 보면 뭐만 알아? 명사, 결정 넘어가잖아. 나 미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decision 뭐라고요? 뒤에 to 부정사고. 의미가 있는 거. 암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effort는 뭐라고요? effort to. 뭐뭐 하려는 노력. 이거 애플츠니까 뒤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 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굉장히 돌아가고 싶은 거야. 선생님 저는 몰라요. 그럼 되게 시간 걸려. 하나 다 따져야 돼. 막 이렇게 따지는 거지. 막 이게 주어면 막 이게 동사 막 이렇게 뒤에 목적어 뭐 접속사 막 투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다 될 것 같아. 메인테이닝 그 아니라니까 안 돼. 메인테이닝은 애플츠는 투라니까요. 끝. 알겠습니다. 꼭 정리. 111. 111은 뭐 딱 보는 순간 같은 단어인데 뒤가 틀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리 문제인데. 그럼 빈칸의 자리를 보면 되죠. 이게 무슨 자리인지. 보시면 아시겠죠. 더가 있고 이게 지금 전명구잖아요. 없다고 쳐. 그럼 이게 더 다음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는데. 명사가 뭐냐고 명사인데. 이거 명사인가? 할부지 할부. 인스트루먼트. 해석 안 해도 됨.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관사, 형용사, 소유격 뒷자리는 무조건 뭐라고요? 명사. 112. 자리 문제죠. 문법 문제입니다.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해도 되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려요. 자, 할게요. 오부죠. 오부가 무슨 사인 걸 앞뒤를 봐야 되니까. 오부가 무슨 사?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두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원래 명사랑 동명사라는 게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약간 개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준동사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준동사? 원래 동사인데 이제는 동사로 쓰지 않지만 동사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준동사 세 가지가 뭐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죠. 다 동사인데 더 이상 동사 자리에는 못 쓰지만 동사 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동사 끼가 있다는 게 뭔가요? 그 동사가 만약 이형식 동사면 to를 붙이건 ing를 붙이건 무조건 뒤에 뭐가 온다? 보어를 달고 다녀요. 그게 동명사의 특징이고 원래 명사는 뒤에 뭐가 오지 않아요? 명사가 오지 않아요. 목적을 취할 수가 없거든요. 복합명사 빼고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제 결론부터 할게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다? 동명사가 올 수도 있지만 여기 명사를 넣으면 이 명사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명사는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명사가 충돌이 된 거고요. 하지만 여기다가 동명사를 딱 집어넣으면 동명사는 준동사라 뒤에 뭐가 와도 된다? 목적어가 와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익에 나오는 동명사는 타동사가 나와요. 그럼 보기 네 개 중에서 뭐만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는 명사도 돼요. 근데 넣으면 안 돼. 얘를 넣으면 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만 된다고요? 얘만 돼. 선생님, 투부정사는요? 투부정사 안 돼.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이 있지만 유일하게 전치사 뒤에는 못 써요. 이건 제가 수업 때 가끔 말씀드리는데 왜 못 쓰냐면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 투부정사가 있는데 또 뭐도 있어요? 전치사의 투도 있지. 투투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반응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투투 최고인 것 같아. 투부 정사는 안 써요.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는 쓰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 자리엔 투를 안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쓴다? ing 동명사 아니면 명사만 씁니다. 이런 것도 해드릴까? 선생님 이건 왜 안 돼요? 이거 해줄게. 5분 안에 being 되는데 수동이 되면 뒤에 명사가 못 따라와요. 괜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볼까? 전치사 뒤에 밑줄이 있고 명사면 요 자리는 명사 자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명사, 능동태. 그다음 뭐가 와야 된다고요? 타동사. 그렇게 하지 않아도 거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관심이 있어요 할 때 요거 쓰면 안 돼요. 이게 명사긴 한데 이 명사는 이 명사를 목적으로 못 취하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113번. 113번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일단 같은 단어인데 뒤가 틀리잖아요. 자리 문제인데 앞뒤를 보면 여기가 명사 이게 관사고 얘가 명사죠. 근데 매저는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조치라는 뜻이 있거든요. 측정하다라는 동사 말고도. 그러니까 무슨 조치라는 얘기인데 뭐냐? 형용사 자리예요. 관사, 명사, 형용사. prevent는 동사죠. 탈락. 얘는 동사 뒤에 s 붙인 거야. 탈락이에요.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얘는 분사지. 얘는 뭐예요? 형용사지. 형용사도 형용사고 분사도 형용사입니다. 누가 더 이겨요? 원래 형용사가 이깁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형용사들이 이기긴 하는데 가끔 분사들 중에 형용사가 돼버린 애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출신은 조금 분사지만 이제 자수성가에서 이런 또 약간 은유법 괜찮아요? 싫으면 손 들어야 된다? 안 한다. 뭐가 된 애들이 있어요. 형용사 대접을 받는 애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동봉된, enclosed, 첨부된, attached, 한정된, limited 뭐 이런 거 있지. 지정된, designated 이런 건 분사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prevented는 그런 형용사가 아닙니다. 그냥 분사입니다. 하나 더 할게요. 그럼 이게 이기겠죠. 예방의 이런 뜻인데 예방 조치는 좋잖아요. 하나 더 할게.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 할게요. 이게 왜 안 되냐면 봐봐. 분사가 제대로 들어가려면 뒤에 있는 명사하고 관계를 봐야 돼요. 이게 능동의 관계면 ing를 쓰고 수동의 관계면 ed를 쓰거든요. 조치지. 자, 한다. prevent는 예방하는 거지. 할게. 조치가 예방을 당하니 아니면 조치가 예방을 해주는 거니? 해준 그래. 어떻게 조치가 예방을 당하냐? 여러분이 보호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preventing이 왔어도 얘가 이깁니다. 뜻이 비슷하면 얘가 이기거든요. 얘는 아예 안 돼요. 괜찮아요? 얘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얘는 쓰레기야 쓰레기. 이렇게 뭐 보호된 집 이렇게 할 때 쓸 수는 있겠다, 그렇지? 근데 여기는 안 돼요. 조치는 보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가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형용사와 비슷한 분사가 나오거나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나오면 형용사 이겨요. 뜻이 비슷하면. 그러니까 둘 다 된다 하면 얘가 이기는 거야. 계속 갑니다. 114. 114는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일단 원급, 비교급, 최상급, 비교급이죠. 오케이? 그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쪽 계열은 뭐냐면 little, less, least는 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온다? 이게 더 중요한데? 불가산이 오는 거고 얘 few 계열은 뭐라고요? 가산이 오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일단 여기 뒤에 뭐가 있어요? 댄이 있죠. 댄이 있으면 앞에 무조건 비교급인 거예요. 그럼 비교급이니까 뭐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그럼 얘 아니면 얘인데. 그럼 얘하고 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가산이냐? 불가산이냐? 뒤를 보는 거죠. 그럼 바로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facts죠. 그럼 선생님 이게 가산 그러면 안 돼. s가 붙었잖아요. 지방도 세는구나. 무서워. 내 몸에 너무 지방이 많아. 미칠 것 같아. few가 아닌 거야. few는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답 뭐라고요? d. 뭐를 외우시면 될까요? 요거 외우면 될 것 같아요. 불가산 명사가 어울린다. 양 같은 거 나타. many 아니고 much, 양. 그다음에 little, less 이런 건 전부 뭐라고요? 불가산 계열이라 fat하고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암기. 계속 갑니다. 115. 115는 동사 문제이긴 하거든요. 동사 문제이긴 한데 전체 문장의 동사는 아니고요. 여러분 많이 아시다시피 명사 바로 다음에 위치가 다음에 이때 위치는 뭐다? 관계대명사일 텐데요. 근데 실제로 이 주격관계대명사, 이거 동사니까요. 주격관계대명사는 좀 말이 어렵지만 얘가 사실 얘예요.
어렵구나. 괜히 했구나. 얘가 얘야. 그래서 관계 대명사예요. 연결시켜주면서 대명사야. 명사를 받은 건데 그건 뭐 복잡하게 몰라도 되고. 얘가 얘니까 이 동사는 선행사하고 무조건 내용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외울 때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하고 뭔가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그건 제가 할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풀게요. 뭘 풀 거냐면 전체 주어를 떠나서 동사를 떠나서 이 위치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을 다른 말로 형용사 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럼 이 절 안에서만 생각할게요.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 동사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뭐가 맞아야 돼요. 수태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단수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단수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다 단수가 왔죠. 얘는 안 돼요. 투부정사는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쓰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날아가고. 이 세 개인데 지금 괜찮거든요. 태는. 아, 수는. 그럼 태 볼까? 태? 아, 이거 태로 풀 수 있겠구나. 근데 다 수동태야.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업데이트가 되어지고 소프트웨어는 되어질 거고 되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수도 안 되고 태도 안 되면 뭘 끌고 와야 돼? 시. 근데 중요한 건 8-6의 시 문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문 막 위에 날짜도 봐야 되고 막 전체를 봐야 돼. 근데 5는 다행인 게 그 문장 안에 무조건 뭐가 나온다? 힌트가 나와요. 그럼 뭐가 힌트인데요? 시간 부사가 힌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든 뭐가 나온다?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부사. 과거와 어울리는 부사.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저 혼자 막 같이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봐야 된다. 시험 치기 전에. 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러면 돼. 현재 시장 어울리는 부사. 여러분 같이 나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부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율동반이 아니거든요. 그럼 몰라야 돼. 우리 책에 있는 것 중에 한 개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과거 시제와 어울리는 표현 중에 1등이 뭐예요? 지난이라고 할 때 last가 들어. 그럼 결국은 여기 뭐를 본 거야? last week니까 뭐다? 과거인 거야. 그럼 과거 뭐밖에 없어요? a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어거지로 푸는 게 아닙니다. 느낌으로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다 뭐가 있다? 길이 있더라. 짜잔. 외우셔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6로 좀 갈 거고요. 6는 이제 내지문이 나오는데 문장 삽입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갉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를 일단 어떻게 풀지 좀 볼게요. 한 2분 정도 자꾸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 지문의 문맥을 파악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쭉 해석을 하긴 해야 돼요. 크게. LC 듣듯이. 두 번째, 빈칸 근처를 잘 해석해야 되긴 하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파트5랑 해석 문제가 있고 문법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문맥을 읽는 건 읽는 거다. 두 번째, 빈칸 앞뒤 문장은 반드시 읽어라라는 얘기는 이 앞에 해석 문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봐야 되고 하물며 문법 문제마저도 앞에 막 시간 부사가 뜨기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빈칸의 앞뒤 문장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 삽입 문제가 꼭 하나 나오지만 얘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역시 이게 먼저 풀리면 시간 압박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문제를 풀면서 해석을 다 해놓은 상황에서 푸는 게 좋아요. 해석하고 풀어야 되니까. 보통 빈칸의 앞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해석 문제고. 마지막,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연결어랑 지시어. 나중에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뭐 접속 부사가 나온다던가, 뭐 그러나 그럼 앞뒤 관계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그것은 그는 그러면 앞에 뭔가 힌트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문제를 풀 텐데 오늘은 6 문제를 좀 어려운 걸 드렸어요. 그래서 5가 좀 쉬워서 제가 아예 다 쉽게 줘버리면 여러분이 또 긴장이 풀릴까 봐 솔직히 앞에 풀었던 5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운데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135번은 해석 문제입니다. 다 명사인데 이 단어를 모르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는 것만 넣어보고 빠져야 돼. 해석을 해야 되니까. Population 뭐야? 인구. Demand는 뭐야? 수요. Diminish가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소, 명사. Stipulation은 조항이란 뜻이에요. 어렵죠. 이거 모르면 그냥 버리고 넣어보고 괜찮은 거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죠. 두 번째, 얘는 다 부사죠. 접속 부사죠. 해석 문제. 게다가 의심할 여지 없이 뭐 개의치 않고 상관없이 뭐 특정하게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당연히 동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구성돼 있죠. 해석 문제 두 개에 문법 문제 하나 그리고 문장 삽입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가끔 문법 문제 두 개에
해석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를 원래 잘했던 분들은 해석 문제가 더 나을 것 같고,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휘가 약하면 문법 문제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느 게 더 쉽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어느 정도 문제 파악하신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기사네요. 그렇죠? 로컬 뉴스니까. 뭐 이런 건 디테일 버리시면 돼요. 화요일 날 바로 직후라는 뜻이죠. 뭐 직후예요? 달마다 시의회가 열리는데요. 그 미팅 직후에 버리시면 돼요. 시장님께서 발표한 거예요. 뭐를? 소개를. 뭐에 대한 소개를 발표했냐면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대요. 자, 누구 이건 외워두죠? 답은 아니지만 이건 RC에 잘 나와요. Part 5 문제. 도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다? People의 뜻이 있습니다. 특히 언제? 뒤에 ing가 오거나 아니면 뭐 주격 관계 대명사가 오나 그러면 전부 사람들로 해석을 많이 해요. Seek이 무슨 뜻? 찾다라는 뜻이야. 뭐를 찾아요? Become, 되고 싶은 거야. 추구하고 싶은 거야. 뭐가? 시에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어. 선생님,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데? 대부분 법은 누가 집행해요? 아, 이거 어려운가? 경찰들이 주로 하지 않나요? 잘 몰라? 딱지 떼고 이런 거 법 집행은 경찰만. 모범 운전하시는 분은 집행 능력이 없는 거야. 막 운전자들이 막 무시하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꼭 경찰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관세청 같은 데서도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여기선 경찰로 봅시다. 경관들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근데 실제로 우리 공단기도 있고 경단기도 있거든요. 진짜 경찰하고자 하는 분이 많으세요. 노량진 가신. 진짜 많습니다. 계속 갑니다. 요즘 뭐 인기가 많아요. 듀링 뭐뭐 하는 동안 미디어 인터뷰니까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빈칸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특이하네. 그분이 지금 시장님이시죠? 강조를 한 거야. 뭐를? 현재 삐리리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라고요? 트레이닝을 좀 소개하자는 얘기는 경찰관을 뽑겠다는 얘기거든요. 오케이. 뭐 우리나라처럼 다 경찰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저 어렸을 때는 경찰 별로 없었어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막 시골에서 어른들이 안 시켰어요. 판검사 하라 그랬지 경찰 안 하라 그랬어. 옛날엔 그랬어. 요즘은 뭐 경찰 어마어마하게 좋은 직업이죠. 계속 갑니다. 계속 갈게요. 이 삐리리고 뒤에 both A and B겠죠. 거리를 순찰하는 경관, 교통경관, 그리고 디텍티브 형사예요. 범죄 추적하는. 이 두 가지 다 삐리리라는 얘기인데 결국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뭐냐면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랬거든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6의 특징이 이렇게 한 문장에서는 잘 안. 인구가 괜찮아요? 아니면 인구를 강조한 거야? 아니면 수요를 강조했을까? 아니면 축소를 강조했을까? 아니면 조항을 강조했을까?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축소도 말이 안 되는 게 축소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얘 아니면 얘인데. 인구가 더 나아 보여요? 수요가 더 나아 보여요? 수요 잘한. 인구는 강조가 웃긴 거고요. 수요가 필요하니까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 6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내용적으로. 문법적인 게 아니니까. 얼마나 어렵니. 계속 갑니다. 136. 제도 접속 부사라 해석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계속 갑니다. 여기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만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삐리리 뒤에 거 봐야 돼. 그분이 얼루든 어렵네요. 이건 암시하다, 시사하다. 시사했습니다. 이게 덩어리 표현이죠. 뭐를 시사했냐면 큰 수의, 이게 큰 수긴 한데 이게 수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어넘블록 수거처럼 쓰는 거야. 수많은, 뒤에 복수명사. 수많은 직원들의 은퇴를 얘기한 거예요. 는짓이. 뭐로서 얘기한 거예요? 프롬프트란 말이 어렵죠. 동사로 쓰면 촉구하다, 재촉하다. 뭐를 재촉했냐면 이러한 급한 잡에 빈자리가 생긴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많은 경찰들이 뭐를 한 거예요? 은퇴를 갑자기 해버려갖고 지금 너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빈자리. 왜냐하면 이게 질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뭐라고 써야 될까? 글쎄요. 136. 첫 번째. 게다가. 글쎄요. 뭐를 하나 얘기하고 게다가? 이건 이유를 설명한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의심할 여지 없이. 세 번째. 개의치 않고. 네 번째. 딱 찍어서 특정하게. 제 생각엔 얘가 제일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딱 찍어서 뭘 얘기했냐면 실제로는 그분들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리가 더 필요하게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네요.
개의치 않고 얘기한 건 좀 아닌 것 같고 의심할 여지 없이 좀 헷갈리긴 한다, 그렇죠? Besides는 게다가 이게 제일 나아 보이는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이 말입니다. In fac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찍어서 구체적으로 특히나 그 점을 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너는 너무 토익이 안 돼. 구체적으로 어휘가 너무 약해라고 할 때 이걸 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도 써도 되죠. 근데 이게 더 나아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습니다. 계속 갈게요. 137. 이건 문법 문제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37은 여기 있네요. 조금 더 볼까요? 이러한 소식이 삐리린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서포트가 있었대요. 자, 누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냐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결국 경찰을 더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들은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일단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사람 없는데. 막 지원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 지금 보기에는 meet 들어갔고 만나다 소식이 누구를 만나다 그 다음에 글쎄 이건 만나다라고 하면 안 되겠다. 보통 사람일 때 만나다고요. 보통 맞닥뜨리다 뭐 직면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접하다 이런 식으로 대하다 이런 식.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 얘는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과거 완료는 쓰지 않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얘 to meet을 쓰게 되면 지금 이 자리가 동사 자리거든요. 주어 동사인데 갑자기 to를 집어넣어버리면 이 문장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전명구로 묶이고 얘는 명사니까 얘도 지금 명사고 동사가 없단 말이에요. 동사가 들어가야 돼. 근데 약간 여러분이 조금 힌트를 하자면 이게 태문제인 것 같긴 한데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뉴스는 지가 누구를 맞닥뜨려요 라고 해도 되고 맞닥뜨림을 당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여러분이 힌트가 될 수 있는 게 이 뒤에 있는 이거를 버리면 전명구 지금 여기 또 바이가 버려지면 이게 미시 보통은 타동사로 쓰거든요. 뭐뭐를 만나다. 이게 타동사가 들어가면 능동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목적어 없거든요. 두 번째, 보통 뒤쪽에 바이로 떨어지면 뭐가 잘 들어가요? 수동태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형태상으로 뭐가 더 낫다? 얘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뭔가를 맞닥뜨리기를 당하게 된 거죠. 제가 스스로 맞닥뜨린 게 아니라. 뭐를 이렇게 맞이하게 됐냐면 공무원들한테는 대부분 긍정적인 서포트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봐야겠죠? 계속 갑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 도시에 재무 관리인이 있대요. 그분 이름이 맨슨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convinced, 확신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공무원들은 다 좋아하는데 얘는 뭐라고요? 갸우뚱한 거야. 여기서 연기해도 돼, 선생님이? 왜 다들 좋아하지? 연기 별로 안 좋아하셔서요. 그리고 뭐가 나온다? 짜잔!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되냐? 이분이 왜 이렇게 갸우뚱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특히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할게요. 첫 번째 이제 해석을 다 해봐야 돼. 생각해야 돼. 다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들을 정부에서 교육을 시켜서 막 빈자리를 채우는 거야. 급하게. 그걸 공무원들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일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재무 담당자는 라고 한 거지. 할게요. 그분이 괜찮아요. 그분이 좋아. 순서 지금 대명사 좋아. 그분이 원한 거야. 뭐가? 리크루트 뽑고 싶은 거지. 뭐 근로자들. 어떤 근로자? 후가 꾸며줍니다. 좀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일. 이거 괜찮아 보여.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사람은 히로 잘 받았고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아예 경험이 없는데 그냥 트레이닝만 빨리 시켜서 사람을 뽑자고 시장이 얘기한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을 그렇게 교육시켜갖고 경찰 못 시킨다고 한 거야. 괜찮아 보이고 얘도 괜찮아 보이죠. 히가 다 히가 괜찮네. 그럼 이거는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B. 그분이 생각하기는 시에 안전이 좀 더 널리 퍼져야 된다. 안전이라는 게 더 멀리 퍼지려면 사람을 일단 뽑아야 되니까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분은 그러니까 양보다는 뭐를 생각하냐면 퀄러티를 생각했으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고요. 예로 갈까요? 그분이 예상하기를 주민들이 불평을 한 거야. 어디에 대해서? 이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장비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아까 읽었는데 마지막 이분이 느끼기에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야? 시작하기를. 뭐를? 그 도시에 있는 순찰차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결국 얘는 너무 아닌 거고 얘 두 개 중에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 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끝!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6는 조금 어려웠고요.
오늘 5는 좀 쉬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거는 잘 안 나온다고 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앞에 했었던 내용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항상 제가 특강하고 난 다음에 후기 이벤트 하거든요. 우리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교환으로 드렸던 건 일반적인 해설하고 제가 해석하고 단어는 다 실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교재에서 뽑았던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있었지? 이런 거. 이 내용은 사실 약간 물론 제가 쓴 책이긴 한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따로 이건 이메일로 좀 원하는 분들한테만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특강에 대한 수강 후기를 좀 써주시면 영단기 홈페이지에 보면 제 페이지에 수강 후기 쓰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특강 필기 노트 주세요라고 말씀 주시면 제가 보고 관련 자료 보내드릴게요. 아까 15개 포인트 제가 찍어서 정리한 거 따로 마련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개별적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이게 공개하기가 조금 이게 판매하는 책이라 좀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만 이메일로 전달 드릴 거니까 아까 막 나왔던 포인트들 필기 다 못하셨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필기 노트 요청하시면 제가 바로바로 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그날 한 10시, 11시쯤에 보고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후기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 드릴 거고요. 제가 아까 라이브 강의인데 좀 채팅을 신경을 못 썼어요. 지금 문제도 많고 해서. 그래서 다음번 9월 달에 저희가 채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라이브 할 때는 제가 좀 소통을 많이 할 건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좀 기계적 문제도 좀 있었고 또 워낙 시험이 급박해서 강의에 집중하느라 제가 채팅창을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하신 분들은 수업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소통하는 또 라이브 그 강의도 준비를 할 거니까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볼 때 제가 두 가지 팁만 드리면 첫 번째 미련을 갖지 마라. 제일 중요합니다. 놓친 거는 명언 아니니? 내 손에서 나갔지. 내 물건이 아닌 거야. 그걸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내가 아픈 거예요. 남자분들 예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러지 마. 보내줘. 괜찮아요? 두 번째 시간 배분 중요한데 저는 그래요. 점수대가 약하고 항상 200번까지 못 푼 분들은 시간 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뭐라고요? 최대한 빨리 풀어. 오케이?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풀어도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토익의 격언이죠. 아무리 빨리 풀어도 시간은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빨리 풀어도 중간에 모르는 건 시간을 써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푸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준으로 드렸던 시간 안에 좀 빨리 푸시고 그다음에 LC 같은 경우는 미련 가지지 말고 마지막 모르는 건 버리세요. 최소 10개 이상 버리셔도 됩니다. 그거를 끌고 가다가 뒤로 200번까지 못 푸는 게 더 큰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풀고 다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봐서 잘 모르는 것들도 여유가 생기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멘탈적인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는 멘탈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다음 또 특강 있으면 그때 뵙도록 할게요. 화이팅!